항상 이 절기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이 있어서 제일 난감한 게 이제 설교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는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저는 항상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입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들이나 인간의 그 설교의 내용보다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그 설교는 만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보면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또한 만나게 되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누구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보여지든 보이지 않든 내 인생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만남의 좋은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탄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국에 한 부잣집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어느 날 그 스코틀랜드 시골에 놀러 갔다가 수영을 합니다. 근데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익사하게 될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그 부근에 있었던 그 동네에 살던 농부의 아들이 그 아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을 불러서 그 소년이 갖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학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소년의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덕분에 의학 공부에 매진해서 심지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공작이라고 하는 직위까지 하사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년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를 도왔던 그 영국의 소년은 훗날 영국 수상이 됩니다. 그 소년의 그 수상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느 날 그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스탈린과 회담을 하러 소련에 갔다가 폐렴에 걸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그 폐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를 구해주었던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집니다. 영국 소년 처칠이 수영하다가 쥐가 났을 때 시골 소년 그 플레밍을 만나지 못했다면, 시골 소년 플레밍의 소원이 의학 공부였지만 처칠을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처칠 수상이 폐렴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때 플레밍 박사의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과연 처칠 수상과 플레밍 박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운명적인 만남이죠. 이렇듯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만남도 있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이러한 극적인 만남이라 할지라도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만큼 귀한 만남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을 갖기 위해 오늘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남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가져야 될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은 또 저희들은 카드도 보내고 축복의 말도 보내고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카드도 추리도 장식하고 성탄절 휴가를 잘 보내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파티하는 것으로 성탄을 보내면 아주 그 성탄은 기쁜 성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즐긴다 할지라도 진정한 성탄을 맞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탄의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또 목자들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간절했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어요? 연애를 하는 청춘 남녀가 그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앉아서 카페에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 없으셨어요? 혹시? 아, 그거 좋은 건데. 또한 군대 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그 기다림. 또 여기에 우리의 유학생들도 있지만 유학생을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고국의 그 부모님과 친지들의 그 기다림. 그런데 그러한 기다림보다도 우리는 아기 예수의 기다림이,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가장 큰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다림이 다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한 가지의 기다림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다림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 만났을 때의 기쁨과 그 모든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굳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재림의 말씀에 따라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1차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에 만나고자 하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삶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 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데려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탄에 만나는 저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생애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에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성탄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또 재림하실 주님은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동방박사들이, 또 목자들이, 시므온이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함과 같이 유황과 몰약과 그 황금을 드렸던 그 모습을 따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2022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